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개방 첫날. 검은 투피스 차림의 박근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 앞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묵념했는데요. 이번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에 조의를 표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. 일반인들이 조문하기 전이라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조문이 진행됐습니다.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금 뒤 10시 반부터는 오늘 분향소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무슨 저 CF 찍으러 온 것 같았어요. CF 찍으러 온 것 같았어요.